이것처럼 이런 도시들이 브랜드를 가지면서 콘텐츠와 일체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가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는 도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콘텐츠를 가짐으로 인해서 도시 개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것처럼 이런 도시들이 브랜드를 가지면서 콘텐츠와 일체화되고 있는 반면에 건물이 숨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그 높은 건물 그 산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때 잔잔히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 나지막한 도시가 형성되면서 호수가 넓은 호수가 이제 쭉 펼쳐지죠. 그 사이에 아주 30m 높이에 30m면은 대략 건물 10층 정도 높이가 되겠죠. 하나를 딱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자 해서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도 바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이클 경주의 루트는 장면이 전부 다 아주 최상의 환경을 구경할 수 있어서 시작해서 뚜루두 코리아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 2010에도 불구하고 망했고 왜 포켓몬고는 살았을까? 자, 일각에선 이야기를 하죠. 자, 포켓몬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없지는 않죠. 문제는 두 개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포켓몬고는요,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이었고, 이 원래 캐치캐치는 게임은 게임이, 그 똑같은 방식의 몬스터를 잡는 게임은 게임이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이 레이더에 펼쳐져 있는 이 몬스터들이 주로 어디에 붙어 있느냐, 광고료를 많이 낸 스폰 회사의 사옥이나 또는 그 간판 주변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몬스터를 잡는데, 물론 광고 효과는 좋죠. 요즘 포켓몬고도 뭐 맥도날드라든지 몇몇 이런 브랜드들과 함께 그 플래그십 매장을 통해서 이런 게임을 운영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게 주가 아니었는데, 이 원래 캐치캐치는 이게 주였기 때문에 게임의 어떤 재미성은 떨어지고 이게 광고 비즈니스로만 가다 보니까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개의 똑같은 게임을 놓고 개념이 다릅니다. 일례로 이 포켓몬고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일본의 그 포켓몬고의 그 대결장이 있죠. 포켓몬고 여러분 게임 해보시면 알지만 몬스터들을 잡아서 그 몬스터들이 이렇게 모인 다음에 내가 그 대결장 어떤 메인 플레이스로 가서 거기에 온 다른 게임 유저와 내가 잡은 그 몬스터를 가지고 거기서 결투를 벌여서 그 지역을 내가 따먹는 이런 식의 게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다 아시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그 게임 플레이스인데요. 여기에 지금 1년이 넘도록 게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이고 그 게이머의 게임 아이디가 제페니스 불시시예요. 이 일본 청년들이 이 플레이스를 뺏어오고자 야스쿠니 신사에서 계속 게임을 하지만 하나같이 계속 깨져 나갑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이 한국 유학생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웃기면서도 웃지 못할 여러 가지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게임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디자인이 어떤 장식이 아니고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주고 브랜드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 기획이라고 한다면 이 원래 캐치캐치가 했던 기획과 포켓몬고가 했던 기획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래서 캐치캐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포켓몬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융합이라는 거죠. 융합.
융합, 뭐 컨버전스라는 단어도 있고 하이브리드, 뭐 퓨전, 믹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단어마다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크게 융합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교육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이클 모델은 거의 가로질러 갑니다. 그 방송 카메라들이 와서 최상의 카메라 앵글을 잡고 거기서 그 포스로 기다리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